4월 3일 목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와 서울시 치과의사회, 서울시 한의사회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공동의견서에서 세 개 단체는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감엑스 준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감엑스 2020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준비위는 강연 프로그램의 구성과 홍보 계획, 연자비 결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식의약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15만 5,3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동구 치과의사회가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성동구회는 윤사모 구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구회장 3인을 3인 이하로 수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평구 치과의사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소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 결산 및 감사 보고와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지난 24일 겸임교원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겸임교원 17명은 전임교원들과 함께 학생 진료 실습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3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개원 성공 컨퍼런스에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오스템은 병원 입지 선정 및 세무에 대한 상담 공간을 추가한 가운데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별도 부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BNK 부산은행과 부산시 치과의사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시 치과의사회의 자문을 받아 병 유아 대상의 교육 콘텐츠 AR 양치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산대 보건의료대학과 뉴욕 스마일 치과의원이 영산대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산학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 원장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지역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가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꿈의 치과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BF 어린이치과 고범진 원장이 연자로 나서 구환관리 위주의 환자 구성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치위생학과, 로얄플란트치과가 ESG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개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치과 위생사 양성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대한구강학 안면임플란트학회가 구강학 안면임플란트학 개정판을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기초 이론부터 다양한 임상 증례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